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특별한 시골집을 한채 발견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작은 논이 있어요. 이쪽 한번 논두기를 한번 따라가서 각도를 좀 잡아보려고 하죠.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골집. 주변 풍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시골집이 몇 채 있고. 이 집이 이 집. 이 집인데 한번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빈집 같아요, 빈집. 이쪽으로 한번 길을 잡아봐야겠다. 여기 보니까 빈집들이 여러 채 있네. 앞에 보이는 빈집이죠. 바닥은 뭐 아주 풀들로 꽉 찼어. 네, 햇빛 방향인데, 요쪽.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마당으로 가는 길인가 보다. 그러니까, 어이구. 뭐 창고인가 봐, 창고. 앞에다 있는 식으로 아직 물건을 다 싸놨네. 스레트 지붕집이에요. 대문이 꽤 크네. 집은 그렇게 막 부잣집 같지는 않은데, 옛날로 따졌을 때. 근데 지붕, 아니, 문짝은 되게 그럴듯하게 큰데. 집은 규모가 건축 면적이 한, 안채 바깥이 합쳐가지고 한 30평 나올 것 같아요. 저 하얀 거는 조금 밥통이네, 밥통. 앞에 리어카도 안돼 있고. 햇빛이 있어가지고 조금 한계가 있네. 지게가 보이고. 이쪽으로 창고들이 있고 창고 아침에 나오면은 이제 이 집의 뷰가 되는 거죠. 조망권. 네,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